아유, 저게 긴고리 뱅에돔이었어. 얼마나 좋아. 야, 마지막 캐스팅에 왔어. 자, 이제 낚시 준비 끝내고 낚시 시작합니다. 오늘 채비는 낚싯대 1.75호, 거기에 원줄 4호, 목줄 3호. 바람은 좀 불어도 갯바위 지형이 물하고 가깝기 때문에 조리대를 충분히 물에 담글 수 있어서 뒷줄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낚시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얘기 도중에 우리 다시 봉출한 아우 또 한 수 걸었습니다. 이렇게 패러피쉬를 잘 잡어. 좋아요. 좀 더 물 위로 올려. 패러피쉬. 2주 연속. 아, 후킹 좋다. 자, 얘기 중에 또 같이 봉출한 아우 패러피쉬 한 수 했습니다. 낚싯대 1.75, 원줄 4호, 목줄 3호. 그리고 바람은 있어도 낚싯대를 충분히 물에 이렇게 담글 수 있는 그런 여건이어서 전유동으로 운영을 할 건데요. 상황에 따라서 반유동이든 전유동이든 채비를 바꿔가면서 낚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구멍치는 비치의 여부력 G2 이렇게 사용할 거고요. 바늘은 감성동 5호 바늘 사용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세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 오늘 바람이 세네요. 자, 파도가 조금 있는 관계로 조개봉투 하나 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캐스팅하기 전에 이 드랙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자, 첫 캐스팅. 왔어. 네, 사이즈 크지 않고 감성돔이네요. 뽕. 자, 너울 때문에 찌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뒷줄의 감각을 느끼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에 훅 가져가네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3자 조금 안 될 것 같네요. 가라. 왔어. 아까 잡은 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이고, 아까 잡은 놈하고 사이즈가 조금 작은데, 네, 뱅에돔이네요. 뱅에돔 한 마리 했습니다. 자, 바로 방생이죠. 가라! 자, 이제 들어왔는데, 네, 잔챙이 입질이네요. 오우, 잔챙이가 아니야. 뭐야 이거. 오우, 잔챙이 아니야. 야. 오우, 잔챙이 아닌데. 자, 오우, 파이팅 패턴은. 오, 드럼도 긴고리 뱅에도 같기도 하고. 자, 살살 올라와 봐. 오, 긴고리 아닌데 허용
이게 색깔이. 자. 아, 이거 트래블이구나. 이거 힘이 왜 이렇게 써? 자. 아, 왜 이렇게 끌고 댕겨? 아, 드롭공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이즈입니다. 아유, 전경이. 네, 사이즈 좋은 전경이 해서 됐습니다. 자, 오전에 파도가 많이 일어나서 한참 이제 들물 상황에 이제 만조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파도가 한참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낚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파도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오는 큰 파도 피해 가면서 낚시를 안전하게 해보겠습니다. 아, 요거 힘 좀 쓰는데. 아우, 트래벨리. 전경이 힘 좋아. 자, 드롭봉. 네, 전경이 한 수 또 올라왔습니다. 나는 계속 전경이, 너는 계속 패러피셔. 자. 아유, 저게 긴고리 뱅에돔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자, 더 커서 보자. 자, 이번에 왔다. 오. 야, 오늘 걸은 녀석들 중에 힘을 가장 많이 쓰는. 네, 갯바위 쪽으로 들어가려고. 맞죠? 자, 갯바위 쪽으로 들어가려고. 안 돼. 오, 힘쓴다. 어, 웬일이야? 어? 웬일이야? 자, 갯바위 쪽으로 붙는데 자꾸. 어, 들어봐, 들어봐. 아우, 드러머 아니야? 아이, 감성돔. 야, 이, 뱅에돔이 감성돔으로 통과를 했어. 사이즈는 괜찮네. 자, 때깔 좋은 감성돔. 오랜만에 오늘 잡은 사이즈 중에 가장 큰 녀석이네요. 아, 이 맛이지. 어? 고기야,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이지만 이 사이즈 한 마리씩 나와줘야지. 에이, 그래야 다음에 또 밥 주러 오지. 35 될려나? 네, 하여간에 사이즈 좋습니다. 준수한 사이즈 감성돔 후반에 한 마리 올라가주세요. 자, 2시 50분. 자, 바늘 바꿔서 마지막 캐스팅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캐스팅. 야, 마지막 캐스팅에 왔어. 크다. 왔어. 야, 마지막 캐스팅에 이 극적으로 하나 왔어. 야. 이경규 아, 요거 박았는데. 아씨.
저 앞에 열에 바로 바뀌어버렸어. 아, 나 뒷짐 풀어주고 나오나 보자. 아, 열은 확 들어갔어. 안으로? 어. 자, 뒷짐 풀어줬으니까 나오겠지. 그렇지, 나왔어. 나왔어. 자, 들어가면 안 돼. 두 번째까지는 장난 못 한다. 이야. 오, 사이즈 괜찮은데? 야, 갯다리부터 또. 자, 뭐냐? 브라질. 로마. 자, 긴꼬리 댕에도 오늘 나온 녀석 중에, 아, 사이즈 가장 좋은 녀석이네. 아, 여기 올라가면 안 돼. 끝에 줘. 아, 너울이 갑자기 또. 아, 오랜만이다. 와, 컸잖아, 이거. 야, 마지막 캐스팅에 극적으로 한 마리 올라오네요. 아, 아이고. 밥 열심히 주니까 한 마리 나오네요. 아. 38.5, 39cm. 너 놓친 게 4자야? 4자 이상. 4자 이상? 확실해? 네. 5자는 아닐까? 5자 치고는 조금 약했어. 아, 그래? 아우, 이제 꾼 다 됐는데? 놓친 고기 쌀지까지 다 가늠을 하고. 형 따라다니면서 이제 낚시한 횟수만 해도 지금 한 50번은 됐어. 나 따라다니면서 구라만 늘어?